네, 안녕하세요. 연락강팀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축구화 중에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해하는 제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콘케이브 제품이고, 하나가 트루삭스라는 테나시 제품이에요. 앞에 있는 제품이 그둘개 대한 궁금증을 하나 해소해 줄수 있는 트루삭스의 테나시 제품입니다. 콘케이브는 이제 원래 일본판이 아닌 원래 오리지널판, 그러니까 그게 호주 브랜드인가 그러죠, 아마. 호주가 영국 브랜드인가 호주 브랜드인가 뭐 알고 있는데, 콘케이브 같은 경우는 어퍼 쪽에 이제 끈 있는 쪽에다가 이렇게 두툼하게 뭔가 플라스틱 같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 축구화에 킥을 했을 때 강한 힘을 뭐 보낸다라든지 뭐 이제 그런 컨셉을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인데, 사실은 이제 일본으로 넘어오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조평이 바뀌죠. 라스트가 바뀌면서 어쨌든 간에 일본식 라스트를 채용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한국인 저 같은 뭐 사람인 경우에는 신기 편해지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를 느끼는 건데, 어쨌든 그거는 그피 자체가 이제 일본 라스트로 바뀌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신고 있는 뭐 아식스라든지 미즈노라든지 이런 브랜드 아니면 뭐 엄브로라든지 그런 브랜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라스트 구조와 크게 다르진 않아서, 사실상 이렇게 제품을 대강 겉으로 보는 것만, 사진 이미지상으로만 보더라도 아 대강의 핏감은 이런 거겠구나. 다만 이제 그 콘케이브 위쪽에 들어가 있는 그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실전에서 얼마나 발에 충격을 덜 주면서 공에 강한 힘을 실어 보내주는데 역할을 하느냐, 그런 느낌을 전달해 주느냐 하는 궁금증이 남죠. 근데 트루삭스에서 나온 이 테나치는 아예 정보가 없어요. 제가 트루삭스라는 걸 알고 있는 거는 이 양말밖에 없어요. 이 양말. 뭐, 원래 이제 이 양말에 대한 그 성공을 기반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지금 뭐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 넌슬립 양말이 경쟁이죠, 경쟁. 우리나라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넌슬립 양말이라는 건 사실 이제 그 포문을 연게이 트루삭스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트루삭스 같은 넌슬립 양말은 살짝 국내에서 필요가 없어요. 국내 필요 없고, 다만 필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 붙어 있는 인엑스 패드라고 하죠. 요 소재, 패드 소재. 요게 자체가 없이 그냥 요 정도 두께가 정도만 되는, 내구성이 뛰어난 양말이면 하면 돼요, 국내에서는. 이유는 이 넌슬립 양말이 개발된 가장 큰 배경, 특히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인엑스 이 패드라는 게 기본적으로 물에 젖었을 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땀이 나는 경우를 가정해도 되지만, 땀보다는 이제 유럽 축구 환경이 아시겠지만 경기장에 많은 물을 뿌리기 때문에 그 물에서 신발이 젖죠, 결국에는. 신발을 뭐 워밍업 할때 이제 새 신발을 신고 그다음에 본 경기 들어가기 신발을 갈아 신고 들어가더라도 물을 뿌려놓기 때문에 결국 신발이 어느 부분은 발 부분 젖는데, 젖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축구화 자체가 발에 딱 맞는 경우라고 하면 사실은 미끌릴 요소가 없죠. 축구화 하면서 발이 놀 요소가. 다만 이제 많은 선수들인 경우에 발에 딱 맞게 해서 발에 막 멍이 들 정도의 그런 핏을 선호를 하진 않고 신는다고 하면 넌슬립 양말에 도움을 약간 받는다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신발 사이즈를 뭐 5mm는 좀 티가 안 나니까 한 10mm 정도를 가정을 하고, 물이 젖었다고 가정을 하고, 넌슬립 패드가 뭐와 작동을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할때 어느 정도 안 미끄러야지 그게 예를 들면 축구 선수의 움직임에 제한을 가는 정도, 제어를 하는 정도가 적어지는지, 영향성이 적은지, 아니면 어느 정도 미끄러져야지 영향성을 발휘하는지. 그 이야기는 뭐냐면 축구화를 신었을 때뭐 선수든 일반인이든 축구화와 그 다음에 발 사이의 간격, 양말을 신은 상태에서 간격을
대강 10mm 이상 도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 5mm 내외에서의 움직임을 제어했을 때 실질적으로 양말에 넌슬립 패드가 작동하는 범위, 그 실효적 범위, 그게 어느 정도이냐 하는 하여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패드는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고 결국 그거는 뭐냐면 축구화와 발 사이에 이격이 없이 안 미끄러지고 일체감을 확보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체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거는 현대계 축구화의 기본 컨셉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GT도 그렇고 여기 있는 프레테도 프라임니트라는 소재를 사용한 이후 프라임니트를 사용하고 모칼라라는 거를 DF라고 부르는 우리가 그 모칼라를 사용한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축구화는 싹스피드 그러니까 발과 축구화가 일체감을 갖고 그게 싹스피드 즉 양말을 신은 것과 같은 정도의 고도의 밀착감을 전달해주는 그런 축구화 그런 핏을 실현시켜주는 축구화 개발에 몰두해 있는 거죠. 이 앞에 있는 트루삭스의 테나치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는 되게 궁금했었어요. 궁금했던 이유는 뭐냐면 트루삭스의 사용 테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를 몰라서 테나치라고 그냥 부를 텐데 테나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하여간 테나치는 이 제품의 기본 구조는 사실 이런 제품과 똑같죠. 니트가 사용되고 밴드가 가운데 채용되어 있고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런 축구화는 큰 다를 바가 없는 형태다. 문제는 여기도 어쨌든 이 트루 테나치 제품도 니트 제품이거든요. 니트 제품인데 동일한 니트를 가지고 이 제품들과 다르게 어느 정도의 텐션을 니트를 통해서 확보를 했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발의 밀착감을 높이느냐 하는 게 궁금을 했고 그러한 신발 어퍼의 특성이 실제 착용했을 때 어느 정도 잘 보여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이제 개인적 관심사였는데 한국에서 놀랍게 출시가 됐어요. 한국에서 놀랍게 출시가 됐고 어디 출시가 있냐 크레이지 11에서 이 제품을 수입을 해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테나치를. 물론 이제 크레이지 11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온라인상에서 뭐 축구화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고 그래서 그 저희 뭐 방송 저희 그 채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난 여름에 그 크레이지 11과 저기 합동 방송을 한 적이 있죠. 합방을 한 적이 있어서 뭐 잘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 제품이 리뷰를 하신 걸 보고 어떤 구독자분이 저희한테 이 제품이 출시가 됐으니 한번 리뷰를 해보신 게 어떠냐 하는 댓글을 남기셔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우리 크레이지 11 손팀장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제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오늘 리뷰를 하게 됐어요. 제일 먼저 인상적인 거는 이 박스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제품이 상당히 지금 트루테나시 제품이 상당히 고가죠. 미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300 가까운 가격이어서 $300 좀 넘나요? 하여간 굉장히 고가 제품인데 그 고가 제품이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최고 등급 엘리트에 해당되는 제품 가격 정도를 갖고 있는 제품이었어요. 그런 제품이었는데 이 제품을 지금 국내 23만 9천원의 가격에 지금 수입을 해서 판매를 시작을 해서 사실은 이게 색상이 리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이 아니고 까만색이 있으면 그냥 질렀을 거예요. 질렀는데 제가 이 빨간색은 도저히 적응이 안 돼서 그 옷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빨간색 같은 거를 좋아해서 입게 되는데 신발은 빨간색이 적응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구입은 못하고 리뷰용으로 제가 부탁을 드려서 긴급 공수를 해서 가져왔고 홈케이 어쨌든 그 크레이지 11 쪽에서 제품을 보내주셔서 리뷰를 하고 바로 이제 또 부산으로 내려보내야 되는 신발입니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 가장 큰 인상은 이 슈즈 케이스 박스가 굉장히 고급이에요.
그, 뭐, 이런 나이키나 아디다스 제품들 박스는 사실 그냥 지금은 뭐 아시겠지만 친환경 그 컨셉 때문에 재활용 용지를, 리사이클 페이퍼를 계속 사용을 해서 지금은 사실 박스의 질들이 어쨌든 간 형편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명품 구두나 이런 걸 보면 막 굉장히 박스 자체도 단단하고 잘 만들고 있지만 지금 아디다스 나이키는 어쨌든 리사이클 페이퍼를 해서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박스가 형편이 없는데 이 제품은 박스가 굉장히 훌륭해요. 뭐 보시기에도 느끼시겠죠. 네, 박스가 굉장히 훌륭하고 박스 위쪽에 이렇게 또 별도의 그 커버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빼면 이제 요게 나오고 요 뚜껑을 열면 한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삭스 양말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3.0 양말이 들어가 있어요. 인앤 엑스 테크 되어 있는 투삭스가 3.0 양말이 들어가 있고 자, 신발이 빨간색이에요. 장말도 빨간색입니다. 제가 빨간색 양말 신은 줄 알았는데 이 짐색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가방도 상당히 두껍고 고급이에요. 그러니까 싸구려 틱하지가 않아요. 이 짐색도 축구와서 구입하시면서 짐색이 민감하신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짐색 주어지냐 안 주어지냐 막 물어보는데 나이키는 뭐 대부분 제품들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짐색 자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에 이 저 축구화만 꺼내보고 짐색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뭐 TM4가 들어가 있는지 뭐 이런 뭐 예를 들면 머큐리알이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하여간 짐색이 위쪽에 있고 이게 바로 축구하고 친절하게도 요 헤라라 그러나요? 그 정식 명칭이 하여튼 이 신발 신는 주걱이 들어가 있어요. 이 주걱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이미? 생각하듯이 주걱이 없으면 신기가 쉬운 제품은 아니다. 그런 의미겠죠. 제가 실제로 신어봐도 저는 이 트루삭스가 아니라 제가 그 아디다스 프라임니트 당시에 일단 이 주걱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아예 빼놓고 있는 게 있어서 축구 이제 리뷰할 때마다 신어보고 계속 갖고 있는데 이걸로 신어봤어요. 이 제품에 대한 사실 그 소소한 또 세부적인 여러 그 디테일들은 우리 크레이지 11 쪽에서 수입을 한과 동시에 리뷰를 해놓으신 거가 있어요. 그 리뷰가 제가 지금부터 할 리뷰와 사실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크게 차이 나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크레이지 11 쪽은 제품을 팔아야 되는 쪽이고 저는 단순하게 이 제품에 대한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고 제가 느낀 바를 말하는 거에서 그 리뷰가 틀렸다 이런 게 아니라 리뷰의 관점과 그 다음에 이 제품을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시각 그 다음에 입장 이런 게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이제 크레이지 11 쪽에서도 저한테 신발을 보지 리뷰를 할 때는 마치랑 뭐지 리뷰를 만약에 저기 뭐지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하면 판매에 영향을 미칠 텐데 하는 생각을 안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 소티니 형님도. 그러나 어쨌든 간에 빌려주셨기 때문에 저 리뷰할 수 있을도록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사실 이 저 빌리면 주는 과정에서 제가 우리 소티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 크레이지 11의 대표이사되신 분께서 아마 그날 금요일날 제가 금요일이니까 10월 29일이었나요? 29일이었던 것 같은데 29일날 통화 카톡으로 그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그날 오전에 막 부산 지역에서 어떤 신문 기사가 그러니까 뭐 서울에 있는 지역에서 신문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부산 지역에 지적 장애인들 축구팀이 있는데 그 축구팀과 관련된 기사를 보시고는 그 크레이지 11의 대표이사 되시는 분께서 바로 후원하러 가자. 그래서 아마 뭐 축구공, 의류, 장비 뭐 조끼 이런 것들을 아마 제공을 하셨나 봐요. 사실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축구에 대한 깊은 애정 그냥 단순하게 판매자가 아니라 그런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도 조그맣게 장사를 하는 사람에서 쉽지는 않죠.
저도 예전에 뭐 레플리카를 뭐, 그, 저 기부 시설에 기부를 한 적이 있긴 하지만, 하여간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 이 업계 생리를 보면, 제가 이 업계에서 어쨌든 2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축구용품 쪽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뭐라 그럴까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워낙 저야 뭐, 조그만 회사이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아주 훌륭하신 분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었어요. 그 다음에 제 플 자체가 만약 크레이지 11에서 축구를 아예 개입화를 했다 그러면 뭐 제가 적극적으로 또 홍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전 말씀드리지만 키카라든지 국내 브랜드를 적극 홍보해드리는 데는 뭐 주저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어서, 국내 기업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 뭐 이런 것들이 늘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이제 그 사장님께 좋은 일을 하시는 걸그 듣고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트루삭스.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양말을 만들었는데, 그 양말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구화와 그 다음에 발이 일체감 느낄 할수 있도록 그 양말이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거다. 이 축구화도 트루삭스 쪽에서 개발할 때 기본 컨셉은 뭐냐면 발과 신발이 일체감입니다. 풋 앤 풋웨어가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미 사실상 그런 컨셉을 가지고 소재를 정할 때 이 브랜드가 처음부터 이 한 종류죠. 한 종류밖에 사실상 축구화가 없는데, 이 트루테나시 말고는. 왜 인조가죽을 사용을 했냐 하는 게 명확해요. 그 지점에서 보면. 본인들이 원하는 컨셉. 그러니까 지금 뭐, 나이키, 아디다스가 축구화가 있지만, 말씀드렸지만, 저는 캥거루 가죽으로 신발을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그 소재 사용, 사용의 제한, 그 다음 판매 제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한들이 따르는 데 비해서 인조가죽을 사용하는 거, 특히 니트류를 사용하는 거, 그러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점,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을 가지고 발과 신발을 일체감을 형성시키고 구현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일정한 엘라스틴, 그 플렉시블한 소재, 탄력성을 갖고 있고 그런 신축성을 갖고, 운동 신축성을 갖고 있는 소재를 사용을 해서 축구화를 만드는 쪽이 발과 신발 사이의 일체감을 확보시키는 쪽에 어느 쪽이 더 용이한가, 아마 그 점이 이 축구화를 개발하는 주 컨셉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사용한 제품이 니트입니다. 니트. 물론 이 니트를 트루삭 속에서 무슨 아디다스의 프라임 니트라든지 나이키 플라이 니트라든지 이런 이름을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재는 트루삭스 쪽에 따르면 4레이어의 어퍼의 니트를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어퍼가 4겹의 소재를 결국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축구화를 보면 안쪽에 있는 라이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 라이닝 위쪽에 들어가는 니트가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그 니트 위에 이렇게 코팅 처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축구화에 따라서는 이 위에 대해 이 프레테처럼 텍스처 위에다가 뭘 부착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패딩을 하기도 하고, 또 나이키 요 제품 GT도 마찬가지죠. GT도 기본적으로 이 트루삭스 제품과 큰 차이가 없어요. 안쪽에 라이닝이 있고, 그 다음에 플라이 니트가 사용이 되고, 그 위쪽에 코팅에, 그 다음에 텍스처 무늬가 들어가 있는 구조. 근데 이제 그게 4레이냐 3레이냐를 지금 이 축구화의 이 상태로만 우리가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기 위해서 봤는데 그 자체를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외부면, 어퍼의 외부면이 일단 코팅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이게 천연 캥거루나 이런 가죽은 아니다 하는 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발의 안쪽 면을 보면 라이닝의 소재가 스웨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스웨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고, 이게 실제
스웨덴 아니냐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칸테라 같은 고급 소재를 사용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이는 부분 밴드로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보통 우리가 니트가 드러난 부분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텅 쪽은 어쨌든 신발을 신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밴드 타입으로 되어 있지만 이 어퍼 아래쪽으로는 어쨌든 최소한 이 코팅을 제외하고 4레이어다. 근데 이 신발에 기본 4레이어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옆쪽 부분에 보면 이 이제 그 힐 쪽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여기 어퍼와 있는 부분과 동일한 소재로 지금 되어 있느냐. 여기는 지금 상당히 두텁게 우리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느껴지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지금 어퍼 전체에 느껴지는 것들은 좀 다른 느낌이긴 두께나 감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소재인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4레이어라 그러면 어느 정도 두께여야 하느냐 하는 약간 의구심, 적정한 두께가 어떠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 대부분의 이런 축구화들이 지금 현재 추구하고 있듯이 이 제품도 패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퍼 전체 안쪽에 어떤 류의 스폰지나 그런 것들이 전혀 사용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 테나시아의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축구화는 대개 축구화를 우리가 보통 광고를 하면 어퍼 소재 막 이런 거를 먼저 광고를 하는데 특이하게 이 테나시 제품은 그 제품을 소개하는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이거 인솔을 먼저 소개를 해요. 인솔 이 나노 속의 섬유 사용했다고.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미끌림 방지를 위한 테크놀.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면을 만져보면 약간 점도가 느껴지니까 끈적끈적한 실제 끈적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넌슬립 그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노텍 기술이 적용된 섬유가 사용이 됐다. 그거 말고는 뭐 여기에 있는 소재가 특히 포론이라든지 뭐 이런 소재가 특별히 사용됐다고 그런 정보는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발의 원산지가 뭐 저기 중국인데 신발의 안쪽을 이렇게 보면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여기 안쪽에 보면 지금 그 사진상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화면상에 이쪽에 보면 밑에 지금 빨갛게 이 안쪽으로 빨갛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화면상에 지금 비춰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어퍼가 그러니까 인솔과 그 다음에 지금 이 어퍼의 접합이 온전치가 않아요. 요 제품이 한해서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안쪽 마감 상태가 사실 형편없어요. 이 어퍼, 그러니까 이 박스라든지 어퍼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래서 약간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안쪽에 있는 여기 그 접합 부분 어퍼와 그 다음에 이 미드솔을 결합시키는 쪽에 바느질 상태가 다 뜯어져, 실밥이 뜯어져 나가 있는 정도로 마감이 좋지는 않아서 물론 이제 이게 그 신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진 않아요. 이 정도 그러니까 영향 미칠 거라고 보진 않지만 마감 정도가 너무 형편없어서 요 부분 좀 아쉽다는 거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이닝에 전반적으로 이 사이드 쪽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만져보면 스웨드 타입이라는 점이 훌륭하고 그 다음 뒤쪽에 있는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그 락다운 소위 말해서 락다운 시킬 수 있는 구조로 다 되어 있고 소재들도 되게 부드럽게 잘 되어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손색이 없이 잘 만들어진 제품처럼 보이긴 해요. 육안으로. 그 다음 이제 무엇보다도 깨끗한 면 전반적으로 니트를 사용하고 신발을 굉장히 심플리시트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보이도록 하는 외관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빨간색이 아닌 까만색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게 이제 그런 건데요. 여기는 이제 실리콘 고무처럼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거는 뭐냐면 보통에 우리가 그 보고 있는 축구화들 끈의 구멍이 보통 뭐 이렇게 나이키 같은 경우는 둘, 넷, 여섯, 여덟, 열 뭐 요렇게 지금 이제 밴드로 되어 있는 거 10개 정도가 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턴 개방인 경우에는 보통 7개 정도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인데 이것도 GT나 이런 제품들처럼 끈의 구멍이 여기서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열 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촘촘하게 끈이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 GT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 구멍이 들어가 있어서 기본 밴드 타입으로 갖고 있는 그 니트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을 하되 끈에 의해서 그 타이트한 정도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사진 이미지상으로 봐도 좀 뭔가 슬림해 보이죠. 그래서 칼발에 잘 맞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신발의 이 아웃솔 플레이트 쪽을 아식스 울트레자 제품과 비교를 해보면 여기 그 중족부 헤드 쪽에 최대 폭의 차이가 약 5mm 이상 나는 것 같아요. 5mm. 그러니까 여기가 뭐 예를 들면 7.6 정도 됐나? 7.8 정도 된다 그러면 아식스 울트레자 같은 경우는 여기가 한 8. 몇 정도 돼서 이쪽의 폭이 비교적 그 슬림하게 보이는, 신발 구조적으로도 이렇게 위에서 보면 좀 그렇게 보이는 편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나이키 내는 것도 다 대부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런 것보다도 조금 더 슬림해 보여서 언뜻 선입견상으로는 이게 그냥 칼발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그 크레이지11에서 했던 리뷰를 보면 거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는 뭐냐면 신발이 신기가 어렵긴 하지만 신고 나면 여기 그 어퍼가 주는 탄력감, 그 다음에 이 신축성 이런 것들 때문에 흔히 이제 요즘 유행하는, 저는 뭐 잘 쓰진 않지만 소위 말해서 쫀득쫀득하다, 어퍼가 그런 표현에 적합한 소재라고 얘기를 해서 제품을 사실 토요일날 받아놓고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좁은 신발을 주걱을 이용하긴 하지만 과연 신을 수 있을까? 왜냐면 제가 뉴발란스나 푸마의 그 TT 이런 제품은 리뷰를 위해서 갖다 놓고 아예 신어보지를 못해서 그냥 돌려보낸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이 우려가 됐었었어요. 물론 그래서 이제 크레이지11의 리뷰를 보고는 신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발이 들어가면 괜찮다 하는 내용을 봤기 때문에 실제로 신어봤습니다. 신어봤더니 다른 제품들하고 같은 플라이미트 계열의 제품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런 GT 제품과 그 다음에 사실 이 테나시 제품이나 이 프레트 제품의 기본적인 착화감은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무게상으로 이게 180g 정도 되는 경량화된 제품이어서 사실 울트라를 제외하고 나면 최경량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패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아웃솔 플레이트도 되게 전반적으로 얇아요. 그 전반적으로 얇다고 하는 게 어디서 느껴지냐면 여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보시면 이게 손가락 끝으로만 살짝 움직일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워서, 물론 여기는 여기 보시면 스파인들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쉔크 강성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지만 이쪽 부분은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럽게 작동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신발을 발을 딱 넣고 신으면 전형적인 프라임니트 구조를 갖고 있는 신발이에요. 그 중에서 그러면 이 제품들과 이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조금 더 착화성, 유리성이 있냐, 착화 편리성이 있느냐 이러면 투루삭스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어퍼가 나이키가 여기 GT에 사용했던 니트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고 부드럽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도 이렇게 쉽게 느껴지는, 여기 지금 이 제가 갖고 있는 AG 모델만 하더라도 사실은 여기에 텐션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이거 비교를 하면 뭐 아디다스도 여기가 사실 그 되게 단단하게 구성되어, 여기는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죠. 여기가 저기 되게 유연하게 잘 움직이는 편인데 이 테나시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보통 여기에서 느껴지는 텐션이나 그래도 아디다스 이 프레트에서 느껴지는 텐션과 다르게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어퍼와 그 다음에 이 아웃솔이 연결되어 있는 이 전체 구조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져요. 이렇게 느껴질 정도, 이렇게 쉽게 느껴지죠. 힘을 적게 들여도.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신었을 때 앞쪽 발,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신었을 때 발이 발볼이 타이트하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면서 어떤 신발의 사용 편의성이 높으냐 안 높으냐를 판단할 때 여기 중족부 헤드 쪽이 지금 굉장히 극단적으로 타이트하거나 아니면 너무 꽉 조아지거나 이러면 불편하다고 느끼는데
기본적으로 이 인조, 사실상 인조 가죽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니트에 예를 들면 4레이어라의 코팅 처리가 되어 있다 그러면 말만 니트인 것 뿐이지, 그러니까 니트라는 건 실제로 들어가 있는 섬유를 직조를 할 때 한 가닥을 가지고 계속 꼬아서 만들었다는 것 말고는 기본적으로 인조 가죽이랑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예, 물론 이제 인조 가죽 자체는 그 자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꼬아서 직조를 한 다음에 코팅 처리를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완제품 자체로 이런 제품들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5라는 섬유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하고, 그것들을 4레이어로 만들어도 이 정도로 부드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신발 자체가 주는 편의성이 굉장히 높다, 사용 편의성이. 그 다음에 이제 경량화 되어 있고,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비교 모델이 이 제품인 경우에는 나이키의 GT 아니면 푸마의 어퍼 자체로만 본다 그러면 밴드를 제외 구조로 갖고 있는 퓨처 제품과 비교도 될 수 있고, 또 이 무게의 경량성을 비교 갖고를 한다 그러면 울트라 제품과도 서로 라이벌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이에요. 다만 이 제품은 사실 경량화되어 있어서 이런 경량화 모델을 우리가 흔히 스피드 사일러라고 분류를 할 수는 있지만,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이 아웃솔리나 특징 이런 걸 감안을 하면 베이퍼의 경쟁 모델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분명히. 그러니까 경량화되어 있고 스피드화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어퍼가 주는 느낌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베이퍼랑은, 그러니까 베이퍼 14 뭐 이런 제품들과 비교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한 제품은 이 제품과 이 제품 아니면 퓨처 제트 아니면 울트라. 근데 울트라는 뭐 최근에 나온 울트라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아디다스 X 스피드 플로우 같은 그런 컨셉을 갖고 있는 어퍼여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발을 착화를 했을 때 주는 느낌 특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사해요. 다만 전 GT를 이미 이제 이 AG 제품을 신어봤기 때문에 몇 번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를 해서 이 제품의 실제적으로 이 제품의 착용성이 어떤지를 사실 실착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이런 구조들이죠. 이런 신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 하는 것들은 이렇게 인조 가죽에 밴드 처리가 되어 있고 니트를 사용했던 어떤 이런 식의 신발들은 실제로 실착을 해서 뭐 한 180분 뭐 한 270분 뭐 이렇게 신지 않으면 이 신발이 온전한 진가를 좀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니까, 그 점에서는 만약에 그 리뷰를 하면서도 아쉬운 점이 뭐냐면, 아 이거를 진짜 한번 실착을 해봤었으면 굉장히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그만큼 일반적으로 신는 거에 주는 어려움에 비하면 신발을 신었을 때 자체의 어퍼가 주는 그 신축성이 굉장히 놀랍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기 라스트가 비교적 제 발에는 잘 맞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이키 제품과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육안으로 보시기에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GT도 신으면 그런 대로 신을 수는 있어요. 신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인 신발 라스트의 구조, 요 구조가 이 GT보다는 이쪽이 제 발에는 비교적 더 잘 핏감이 잘 형성된 쪽이어서 이 제품을 실착을 못 해본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다음에 크레이지11이 까만색을 좀 수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빨간색으로 제품을 사서 실착을 해봐서 실제적 느낌이 어떤지를 좀 장시간 실착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으면 이 제품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수 있었을 텐데, 그저 그걸 못한 건 사실 개인적으로 아쉽고요. 말씀드렸지만 뭐 무게를 180g대로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이 제품에 들어가 있는 뭐 파트들의 그 부품들의 소재들은 사실 다른 제품과 큰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웃솔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스터드 구조가 듀얼 덴스티로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보는 스터드 구조랑 큰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쉔크 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파인을 이런 식으로 지금 엑셀을 엮어 놓는 거 이런 것들도 여기도 뭐 마찬가지고 뭐 아식스 제품들도 다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제품들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고도로 부드럽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천연잔디에서 사용하도록 기본적으로 구성이 돼. 물론 이 제품도 지금 FG라고 명칭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제품명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FG라고 적어놨구나. 트루테나시 FG라고 되어 있는데 FG이지만 여기 작은 그 보조 스터드들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그 다음에 스터드의 길이가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어쨌든 10mm 정도가 되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아웃솔 플레이트 기준으로는 한 12, 3mm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스파인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 기준으로 보면 한 10mm? 9mm 정도 되니까 전반적으로 스터드의 길이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스터드가 다 원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본식 스터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라운드가 채용되어 있는 뭐 일본 사람들이 그 일본 축구에서 많이 보는 스터드 형태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인조구장이 3-4대만 돼도 3세대 아니면 4세대만 정도만 되더라도 신발을 충분히 신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스터드면. 물론 이제 스터드에 실제적으로 제가 이 바닥면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 제품이고 그 다음 고급 제품이어서 이거를 지금 사무실 바닥에 이런 데 신진 않고 그 박스 종이 위쪽에 거기에서 신발에 이 아웃솔에 최소화 데미지가 나지 않도록 거기서 이렇게 신고 눌러봤을 때도 플레이트가 그 바닥이 딱딱하진 않기 때문에 실제로 아웃솔 플레이트 전반에 그 느낌이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제품을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뷰를 함부로 신어서 리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제품의 경우에 그 점이 좀 아쉬운데 그거를 제외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트루삭스가 축구화를 처음 만드는 것 치고는 비교적 사용 편의성이 높도록 잘 만들어졌다. 문제는 이제 외국에서는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될 것이고, 왜 그렇게 비싼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는, 물론 양말이 뭐 40달러, 50달러 가까이 한 양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양말이 포함된 가격으로서 300달러 정도면, 그게 적정한 가격이냐 하는 모르겠지만, 양말을 굳이 뭐 이렇게, 40달러 가까이 넘어가는, 40달러 가까이 넘어가는 제품, 양말 빼버리면,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나. 그러면 사실은 이런 제품을 뭐 한 200달러에서 250달러 사이 출시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지금 그 가격이 높기 때문에 다만 이제 한국 출시는 굉장히 지금 크레이지 11 쪽에서 판매가에 신경을 많이 쓴 구조긴 해요. 그 정도 가격이면.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 가격에 300달러 정도 되는 제품을 한국에서 24만원 더 판다. 그러면 상당히 그 수입 그 원가 단가에 비추어 보면 가격 경쟁력을 상당히 높여놓은 제품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많은 이런 GT 제품이라든지 뭐 머큐리알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뭐죠 그 프레테 이런 제품들 이런 전형적인 인조 그러니까 니트에 코팅 처리되어 있는 이런 타입의 제품들을 신어보신 분들 중에서 뭐 이런 제품들 크게 메리트를 이제 못 느끼겠다 하시면 시도를 해볼 만한 제품이다. 관건은 결국 각 개인의 발의 이 형태 아니면 넓이 족형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어퍼의 텐션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 개별적으로. 그거 말고는 이 제품을 딱히 대개 이런 제품들이 다 마찬가지긴 해요. GT도 제가 리뷰를 하고 뭐 했지만 대부분 거기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이 제품만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이 제품이 접근을 하면 상당히 괜찮을 수도 있다. 개인에 따라서 만족감이 높을 수도 있다. 그건 뭐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라스트 자체가 우선 제 같은 사람의 발에 비교적 잘 매치가 되는 라스트 구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4레이어의 그 니트 구조라고 하지만 이 니트 구조가 갖고 있는 니트의 그 신축성이 생각보다 부드러우면서도 고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적응하기에 따라서 이 정도 텐션이 과연 축구할 때 발의 움직임에 급격한 방향전환이나 정지 그 다음에 급스타트 퀵스타트링을 할 때 지금 스피드 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스티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너무 부드럽게 되면서 발이 외쪽으로 움직이면서 충격을 받죠. 제 같은 경우에 GT를 신게 되면 방향전환 인조구장에서 이 AG 스터디임에도 불구하고 인조구장에서 신으면 발에 전반적으로 급격한 방향전환 이럴 때에서 상당히 한쪽으로 밀리면서 발에 충격이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텐션을 예를 들어서 텐션을 그럼 줄여놓으면 이게 해결이 될 문제냐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천 운동에 가까울 정도로 이 텐션이 조절이 되어 있어 발이 흔들리도록 하는 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 홀드성을 더 높이는 게 플랜트처럼 더 좋은 것이냐 하는 거는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미묘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걸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그다음 개인의 움직임의 차이에 따라서, 그다음 그라운드 환경에 따라서 그 부분들이 서로 다르게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이런 축구화를 만들거나 그다음 이런 축구화를 선택해서 신을 때 구장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정도가 차이 나는 그런 차이를 만들어준 요소이기 때문에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이 부드러운 어퍼와 그 다음에 이 탄력성이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한다든지 할 때 발의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충격을 감해주거나 아니면 충격을 아예 없애주거나 어느 쪽으로 작동을 할지는 실착을 해보지는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어서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테스트를 못 해보는 게 좀 아쉬워요. 다만 어퍼 자체가 얇기 때문에 뭐 터치감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어퍼가 부드럽고 얇다는 뜻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네메시스 같은 축구화를 신어보면 아시겠지만 얇은 어퍼, 그 다음 부드러운 천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 자체가 볼의 컨택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터치감에서는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이제 잘 고려가 되어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어쨌든 그 높은 외국에 비하면 뭐 300달러 넘어가는 제품을 어쨌든 수입을 하게 되면 관세 같은 게 배송료 관세를 고려하게 되면 거의 40만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출시된 가격은 비교적 저렴하게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뭐 그러니까 축구화를 아예 좋아하시는 분들 같으면 어쨌든 이 제품 하나를 수집용으로 갖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 신발을 신어보시고 라스트 핏이 괜찮다고 느끼시는 분은 임주구장에서 실착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신발 자체가 주는 감, 전체적인 감은 부드럽고 가볍고 그 다음에 유연하다. 그 다음에 이제 어퍼는 굉장히 탄력적이어서 발을 잡아주는 거. 뭐 그게 이제 그 투사엑스에서 말하는 푸데어와 풋의 일체감, 완벽한 일체감 이제 이것들이고 여기에 이제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트루사이즈까지 신어주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트루사이즈 양말을 이렇게 사놓고도 안 신는 게 이런 두툼 이 정도까지 두툼한 정도를 제가 신을 수 있는 축구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이제 그 울트라차 2를 운동장에 갖고 나갔다가 워밍업 단계에서 벗었었어요. 왜냐면 딱 신자마자 바로 이제 발찌 꿈쪽에는 물집이 생길 것 같은 조짐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피드 갖고 나가서 신기 전에 양말을 좀 비교적 얇은 걸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제 경기를 뛸 때는 그냥 시스루 다시 갈아 신었는데 울트라차2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여기에 홀드성 앞쪽 홀드성이 굉장히 높고 타이트한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길이 방향이 그런데 이렇게 두꺼운 쿠션인 양말을 신으면 정말 타이트해지죠. 그래서 이런 양말을 제가 웬만큼 잘 안 신는데 지금은 뭐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모르겠습니다. 3.0 제품이고 이게 얇은 건지 아니면 두꺼운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쿠셔닝하고 예전에는 뭐 약간 더 얇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건 좀 그게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이 제품을 신을 때 트루삭스라 양말과 신으면 넌슬립 기능에 극대화돼서 안 미끄러진다고 하니까 어쨌든 뭐 이 축구를 사면서 이 양말이 주워지니까 이 양말을 또 안 신을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양말이 빨간색이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신으면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본인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빨간색 축구를 구입하셔서 성탄절 기분을 마음껏 내는 것도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트루삭스에서 나온 이 테나시 제품을, 여유가 되시는 분들, 여유가 안 되시고, 그 다음에, 발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밴드가 들어가 있고, 니트 코팅 처리되어 있는, 통 비개방형 이런 일체형 밴드, 일체형 축구화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은 아예 안 신는 게 맞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이런 뭐 프레트라든지 아니면 GT라든지 이런 텅 일체형의 밴드 구조, 니트 구조 이런 신발에 비교적 익숙하신 분들은
사용 편의성이 그런 제품들과 비교해서는 이 어퍼가 주는 특성 때문에 상당히 이점을 누릴 수도 있다.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 번씩 시도해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 정말 아쉬운 거는 그 까만색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과 국내. 그 다음에 제가 실착을 못 해본다는 게 제일 아쉬워요. 이 제품은. 밴드형, 통일체형 밴드형 신발은 GT를 제가 이미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네메시스도 해봤고, 그래서 비교 차원에서 이제 충분히 해볼 만한데, 뭐 기본적으로 울트라라든지 그 다음에 퓨처 같은 제품, 제 성향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올해 나왔던 제품들 기준으로 말하면 뭐 2.3 제품인가요, 뭐 그런 어퍼 텍스처가 완전히 바뀐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제 성향은 아니고, 그 다음에 퓨처 같은 경우는 그 밴드가 있는 부분부터 해서 길이를 맞추면 폭이 안 맞고 볼이, 근데 볼을 맞추게 되면 길이가 너무 길어지는, 그래서 신을 수 없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축구화를 지금 신을 수도 없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는 아디다스에서는 사실 이런 굿즈를 갖고 있는 제품이 플래트인데, 뭐 아시겠지만 플래트는 뭐 그 제가 이 러버 고무 때문에라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사놓긴 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뉴발란스 퓨론이라든지 뭐 이런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떨지는 좀 모르겠는데, 뭐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퓨론은 아예 신을 수가 없어서, 신발을 빌려왔다가 아예 신을 수가 없어서 리뷰 자체를 못하고 반품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제품도. 근데 그거에 비하면 착화성의 편의성은 신을 때만 제외하면 발 일단 들어가고 나서는 괜찮은 제품이어서 한번 실착을 좀 테스트를 해보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 트루삭스에서 만든 트루 테나치 제품의 리뷰였고요. 다시 한번 그 크레이지 11 협조를 해주시고 빌려주신 크레이지 11 쪽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까만색이 나오면 꼭 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